잠깐 홍보 말씀 드릴게요. 다음 달이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 돼서 크리스마스 때는 여러분 이번에는 주말이더라고요. 크리스마스가. 그래서 주말과 겹쳐서 그때 오실 때는 미리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 미리 주시고 또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와인 칵테일 프리 행사를 하려고 해요. 무제한 행사를 26일부터 31일까지요. 그때 오셔서 저희 클라비스에 47가지 칵테일이 있고 와인은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가지수를 줄이고 좀 고가의 와인들로 준비하려고 하거든요. 연말이고 해서 한 7~8가지 정도로 해서 좋은 와인들 선별해서 나라와 품종 또 겹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오셔서 좀 여러분들 여러 나라의 와인 드셔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31일 하루는 저희 클럽스가 6시부터 시작인데요. 말일날 하루는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할 생각이에요. 온라인으로. 그래서 그때 오셔서 밤에 한 살 더 먹는 게 슬프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아침까지 무제한으로 마음껏 즐기시다가 해돋이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밤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냥 해보려고요. 올해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힘든 한 해였잖아요.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자꾸 늘고 있어서 시간 제한이 또 혹시 다시 생기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참고하셔서 그때도 혹시 연말이라 장소가 협소할 수 있어서 오시는 날 미리 전화를 한번 주고 오시면 또 헛걸음 안 하실 것 같아요.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.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통기타 곡 한 곡 전해드릴게요. 김광석 씨의 노래인데요. 서른 즈음에라는 곡 전해드려볼게요.
감사합니다. 김광석 씨의 노래인데요. 서른쯤에 라는 곡.